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듣기 전에 제가 물을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이게 적셔 주셔야 물입니다. 아, 이게 또 이틀 만에 뵙잖아요. 네, 네. 네. 옆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저는 구인광고 그리움을 마신다 부절초로 활동하고 있는 나은 가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최고 미녀 중에 한 분입니다. 교수님, 그 우리 그 나은 가수님이 노래할 때 2014년 12월 24일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기타를 쳐준 인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인연으로 2016년에 제가 우리 나은 가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노래 잘하고 예쁜 가수가 있었는데 뭐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1년 만에 만난 게 나은 가수님입니다. 근데 만나서는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네, 인연이 되니까. 네, 인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술원의 그 아주 그 임원으로서 또 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예술 마케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 목표가 우리 나은 가수님, 교수님 크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김연기 환원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발전하면 며칠이 많이 회사 임직원들 보너스 많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예술원 가수하고 작곡가 분들에게 보너스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별로 많이 안 받아도 됩니다. 아,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잘 살진 못하지만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사니까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또 노래를 도전 좀 오늘 마지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 1004번은 지났고요. 네, 네 정말 또 이번은 화이브잖아요. 1005번. 네, 네. 1005번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제 그 모르는 노래인데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네. 뭐야 그래가지고 찍어봐서 보니까 여러 명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같은 여자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가수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김성민인데 네.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뭐하지만 김성민 가수 훌륭한데 아직 젊어가지고 음이 조금은 드리긴 것 같아. 음 높이 이런 노래는 잘하는데 좀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부르려면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훌륭한 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아 이게 그 연습도 별로 안 하고 부르지만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가서 평가를 듣겠는데 제가 연습도 안 하고 부르지만 오히려 제가 김성민 가수보다 더 멋지게 부를 자신감이 있어요. 네. 한번 노래를 듣고 평가 듣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사이다 같은 여자 1005번입니다. 지지하도록 내 마음을 흔들고 가 우리 집 뽑아가 사이다 같은 그 여자 야윈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니 어설픈 사랑 때문에 이토록 울지는 몰랐다 바보야 바보 바보야 철없이 사랑한 죄였다 슬픈 적 저버린 죄였다 사이다 같은 여자야
빙하도로 내 마음을 흔들고 가 우리 집 뽑아간 사이다 같은 그 여자 야윈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니 어설픈 사랑 때문에 이토록 울 줄은 몰랐다 바보야 바보 바보야 철없이 사랑한 죄였다 슬픈 정조 우리 죄였다 사이다 같은 여자야 사이다 같은 여자야 자 이게 이제 아마추어가 원조 가수보다 더 잘 가끔가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 느낌이 왔어요. 근데 제가 큰 소리를 치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이다 같은 여자 그 노래 제목만 봐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 부르신 것도요? 네. 잘 부르셨어요. 어떻게? 톡톡 튀게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성민 가수 훌륭한 가수인데 제가 이제 물론 전 제가 이 노래를 뭐 연습 안 했는데 이제 중간에 박자가 조금 밀리고 조금 늦어지고 그런 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 이 노래의 그 감정을 하여튼 살리는데 네. 하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 아까는 제가 그 교수님 제가 태어나서 그 첫 한 곡을 부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노래 네 곡을 말하고 한 곡을 불렀잖아요. 네. 그 네 곡이 뭐냐면 그 정주고 내가 오네. 물새 한 마리, 이미자 가수의 그 비에 젖은 여인, 아까 불렀던 네. 김부자 가수의 그 간다고 잊을 소년데 그러면 천원각 중에서 가장 쉬웠던 노래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지유미 가수의 네. 사랑의 온내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듣고 지난번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맞아요. 내가 한 번 들었는데 내가 지유미보다 훨씬 더 고음으로 잘 불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노래 많이 있어요. 뭐 수백 곡이 있었어요. 뭐 한 번만에 한두 번만에 되는 게 한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천원 곡을 부르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가수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예술원에 너무 훌륭한 가수들을 함께 예술 마케팅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아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동화 방송 부회장님이 그런 제안인데 이 트로트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국제화를 그 방송은 와이파이로 해서 외국 사람도 한국이 방송해서 제가 국어와 영어로 그 트로트 가요를 진행을 하고 경제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보게끔 해서 시청자를 하면 아마 그 김동희 회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국제협상에서 워낙 그때 오셔서 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아마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 나은 가수님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한번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사이다 같은 여...